멋있구만. 이 맛이야. 삭. 브룰로야? 브룰로야? 제가 브룰을 첫 플레이를 하고 난 이후로 무려 5년 뒤 드디어 만점! 트로피 만점 각이 잡혔어요. 이제 상자가 사라지고 스타 드롭으로 바뀌었잖아요. 만점을 달성하면은 전설 스타 드롭을 그냥 공짜로 줍니다. 이건 못 참아요. 5년을 기다린 나에 대한 선물인가? 근데 요새 트로피 만점은 뭐 트로피 수준도 아니라면서요. 저거 예전에 만점 찍기 되게 힘들었는데 내가 기억하기로는. 어찌됐든 휴지 브로를 함께 책임졌던 마스코트 휴파이크. 이 친구도 470, 500점을 눈앞에 두고 있어요. 오늘 휴파이크도 500점 달성하고 그 다음에 트로피 만점 달성 후 전설 먹어보겠습니다. 잠깐만! 근접한테 접근하면 안 되는데. 잠깐, 내 트로피. 잠깐의 해프닝이 있었어. 이거 쉽지 않네. 얘 또 누구야? 처음 보는 친구인데? 잠깐만, 이거 바로 일단 잡아주고. 나이스! 이거 차근차근 천천히 가자. 우리 휴파이크가 몸이 뭐 엄청 단단하고 그런 브롤러가 아니기 때문에 이 긴 사거리를 이용해서 견제를 좀 잘해줘야 된단 말이지. 자, 견제 잡고. 오케이. 이거 먹어주고. 한 명 어디 갔어? 이리 와. 오케이! 누가 이겼어? 반응이 조금 느렸다. 휴파이크, 3년 만에 와가지고 널 볼 면목이 없다. 내 손가락은 그동안 더 날아갔어. 어? 오케이, 스타 드롭 재물 챙기고 가. 얍! 괜찮아요. 재물이었어, 재물. 어차피 오늘의 메인은 이따 달성하게 될 전설이란 말이지. 이거 재정비를 조금 해봐야겠는데 이제 뭔가 많이 바뀌었더라고. 원래 파워가 레벨이 9레벨이 만렙이었는데 저 할 때는 이제 11레벨까지 늘어났더라? 10레벨로 가. 가시방석, 자연의 신비. 이거 위험할 때 엄폐물로 쓸 수 있는 거잖아. 이거 한번 써볼까? 끈끈이 가시 같은 경우에는 저희 궁극기가 30% 더 슬로우를 걸어주고요. 커브볼, 맞딜을 하기에는 이게 또 괜찮은 것 같긴 한데 궁극기 깔아놓고 그 안에서 팍팍팍팍 치는 거지. 아니 요 가젯이랑 좀 잘 맞을 것 같지 않아요? 스타 파워가? 나는 그러면 근접에도 확실하게 이길 수 있도록 회복 메타로 간다. 안 되겠다, 이건 근본을 한번 가야 돼. 근본 유파이크. 오케이, 위험할 때는 가젯을 좀 잘 활용하자. 그러니까 안 하던 사이에 그 브롤러가 너무 많아져가지고 얘가 무슨 공격하는지 뭐 알 수가 없어. 자, 검템을 깔아놓고 잡았어. 나이스. 이번 판 1등각 잡혔다. 파워 아주 순조롭게 모이고 있고요. 견제. 가젯 활용해, 가젯 활용해. 위험할 때 바로 가젯 써. 저거 새로 나온 그 키튼가 뭔가 개지? 저게 그렇게 개사기라던데? 요 바이커, 형이 한번 힘 내볼게 이번에. 아까 궁극기 쓸 것 같다. 근접 애들은 위험할 때쯤에 가젯이랑 그 궁극기 잘 깔아주고요. 와봐. 뭔데 이거 뭔데? 가지. 짜식. 와! 지금 이거 내실을 챙겨야 되거든요. 뭐야 쟤? 잠수네. 핵골 야미. 스파이크는 장점이 뭐야? 긴 사거리잖아. 거기에 이제 터지는 공격, 이 공격 요거를 잘 활용을 하란 말이지. 지들끼리 싸우면은 내가 야무지게 먹어주고. 오케이, 역으로 내가 양각 잡아. 자, 때려주고. 자. 자, 회복. 또 패배! 그래도 순조로워. 조금만 더. 이거 커브볼이 맞는 것 같기도 해. 어쨌든 진짜 이 스파이크 같은 경우는 긴 사거리가 핵심이기 때문에 커브볼로 딜을 좀 최대한 보충을 해줘야 되거든요. 이렇게 커브볼 맞힐 수 있게. 요렇게롱. 자, 맞죠? 아프죠? 컷! 요렇게 커브볼이 정답이었다. 사거리가 말이 안 되거든요, 이게. 왜 나한테 그래!
아, 아 너무 열받아. 아, 키티. 견제. 자, 언팸을 세워두고 가제수로 언팸을 세워두고. 야, 언팸을 이거 괜찮네. 자, 마무리 컷. 자, 언팸을 세워두고. 어, 뭐야? 나이스, 드디어 1등. 어, 해냈어. 해냈다고. 와, 이제 단 40점. 슈퍼이크 500점도 모으지 않았어요. 클린아웃 요거 한번 해보자. 이거 제가 한창 할 때는 없던 모드거든요. 이거 보니까 오케이 스풀이 많아서 우리 슈퍼이크 활약하기 나쁘지 않아. 견제 앞에 좀 들어가줘봐 누가. 자, 셸리 있는 거 인지하고 자 여기다 깔아주고. 오케이. 들어와봐. 아! 아! 아 자꾸 셸리한테 당하네 이거. 난 살았어. 아, 저 셸리 자식 왜 나만 노려? 아우. 나이스. 어, 스타드로까지. 짠. 업그레이드. 초이기. 아, 이거 또 얼마나 큰 걸 전설해 주시려고 이렇게 빌드업을 하시나. 자, 이제 1등 한 번만 하면 될 것 같은데? 10점. 쇼다운 1등 하고 갑니다. 아, 나 이 자식 이거 짜증나게 하네. 야, 앞으로 가. 우리끼리 이러고 있을 때가 아니야. 아, 쟤 때문에 망했네. 3명? 뭐야? 짜식아! 잘 잡았다. 후. 오케이, 사거리로 밀어붙여. 버티고! 아우! 아! 괜찮아. 2등이면 핵이득이야. 연수기로 플러스 2점에서 깔끔하게 만점 달성. 거기 스타 드롭까지 샵샵샵 재물 완벽하게 바쳤다. 그렇지. 나이스 만점. 이게 이렇게 힘들게 찍을 거였나. 자, 드디어 전설 까볼 때가 왔네요. 그 전에 일단 요 재물 완벽하게 한 번 더 받쳐주고요. 후기. 어, 영웅? 잠깐만, 영웅 여기서 좀 나오면 좀 거지긴 한데. 어째 뭐 영웅 야! 코인? 좋아, 크레딧까지. 오호호! 새로운 브롤러 그리프. 잠깐만, 또 스튜랑 그롬 누구 선택해야 돼? 아니, 아니 근데 스튜 얘 괜찮아 보이던데. 막 얘 한번 뽑아보자. 예전에는 상자에서 브롤러 나왔는데 뭐 여기서는 딱히 브롤러가 나오고 그러진 않죠. 이제 모르겠어. 일단 전설이잖아. 좋은 거 나오겠지. 나와라 전설. 오! 멋있구만. 이 맛이야. 삭. 어, 어, 브롤러야? 브롤러가 나오네? 와! 아, 완전 꿀이득. 신화 브롤러 2부 새로 얻었습니다. 와, 오늘 완벽한 엔딩이라 정말로. 아이, 달달하구만. 오늘 여러분들 또 구독을 눌러주시면 휴지의 도전, 브로 도전 계속 이어갈 수 있습니다. 그리고 댓글로 꿀팁들도 많이 부탁드릴게요. 다음 시간에 뵐게요.